연세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천재민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즌 연세대학교에서 활약을 해줬던 선배들이 이제 프로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팀내 유일한 4학년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시즌 초반 3연승 거두면서 팀 분위기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선수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뭐 지킬 건 지키면서 이제 저희 가족처럼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경기 끝나거나 훈련 끝나고 이제 항상 뭐 패밀리를 외치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 시즌 연세대학교 신입생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신입생 선수들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잘 말 잘 듣는 선수 한 명과 가장 말썽쟁이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신입생 중에서요? 네. 일단 말 잘 듣는 선수 한영이가 네, 말 좀 잘 듣고요. 말은 네, 재민이랑 좀 정현이가 네. 네, 좀 말썽을 좀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재민아, 정현아. 그만 놀고 운동 열심히 하자.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농구부 선수들 이제 뭐 학교 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저희가 홈에 오면 여자 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성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찾아오시듯이 이제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연세대학교 농구부 많이 해주시고 이제 대학 농구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천재민 주장 만나보았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이동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상명대학교전에서 이동희 선수의 4쿼터 멋진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서 명지대학교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경기 자신의 활약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명지대 첫 승인데 첫 승이기도 하고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제 기여도가 그렇게 네. 좋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되게 팀원들도 이제 동기들이랑 후배 선배 팀원들도 이제 저한테 막 잘했다면서 막 계속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네. 기분이 되게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벤치에서 이제 주장 우동현 선수와 이제 이동희 선수 생활하는 거 보니까 서로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네. 우동현 선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팀 주장인 우동현 선수는 아무래도 되게 주장답더라고요. 일단 뭐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운동할 때 떨어지면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직접 막 소리 지르면서 분위기도 올려주고 이제 좋은 형인데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가끔 심심하다고 제 뺨을 때리거든요. 뺨을? 네, 뺨을 네. 때려요.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 건데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은 소송 건다고 좀 전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동희 선수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 활약도 굉장히 눈부셨고 학교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평소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분이 이상형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일반인들 치고는 네. 키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작은 사람은 별로더라고요. 좀 키 크고 좀 이렇게 늘씬한 네. 분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분께 듣고 있으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집에서 김치볶음밥이나 해놔라고 좀 말하고 싶네요.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전 맞이해서 승리하는 경기 좋은 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이동희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봄꽃, 흩날리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어제 비가 와서 네, 그렇죠. 이제 뭐 집 앞에 이제 벚꽃들이 이제 흐드러지게 폈는데 네. 다 떨어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우신가 봅니다. 네, 네. 외롭지는 않고요. 저희 네. 항상 대학농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렇나요? 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에 뭐 대학리그 때문에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 시즌 신입생을 또 아주 알차게 보강을 하면서 그렇죠.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기존에 김경원, 박지원 두 기둥이 되는 선수의 양재민과 예, 양재민과
그리고 또 박전이, 아, 그리고 1학년 가드들이 또 몇명 들어왔죠? 네. 이정현 선수죠, 군산고 출신의. 그렇습니다. 선수가 가세하면서 전력이 한층 탄탄해졌습니다. 이정현 선수, 문희석 감독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선수라고 또 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죠. 밝혀줬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정현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쳐가고 있고,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 지난 상명대학교전 정말 짜릿한 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접전을 펼쳤고요. 마지막에 아, 그 68대 66 2점을 이기면서 2연패 후에 첫 승을 거두는 또 기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상명대학교와의 경기 명지대학교 조성원 감독 부임 이후에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연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양재민, 박지원, 천재민, 한승희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3, 4번 정도의 또 센터 높이 측면에서 연세대학교가 오늘 명지대학교보다 다소 앞서지 않을까 이런 또 네.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뭐 명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인사이드 자원이죠. 표경도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인해 제외가 되면서 확실히 연세대학교가 높이에서는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희석 감독이 올 시즌 연세대학교 선수들 이제 로테이션을 선수들 모두에게 또 부여를 하면서 경기 그렇죠.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6명의 가드가 즉시전력인 6명의 가드가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롤은 정했다고 하는데 아직 6명을 정확히 어떻게 돌릴지에 대해서는 게임을 통해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계속 시즌 초반에는 예, 그 부분들을 맞춰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서는 원정팀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정희엽, 우동현, 이동희, 임정헌, 김태현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표경대 선수가 빠지면서 190이 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스몰 라인업 이상의 그 초스몰 라인업에 아주 작은 신장을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상명대학교 전에서도 이제 높이보다는 빠른 그렇죠. 농구를 통해서 두 팀 모두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경기에서 우동현 선수가 27점을 몰아치면서 명지대학교 그리고 조성원 감독에게 시즌 첫 승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제 조성원 감독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과 이제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다. 선수들도 그렇죠. 아버지처럼 조성원 감독을 잘 따르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 몇 년 동안 좀 명지대학교가 분위기가 좀 처진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조성원 감독이 오면서 약간 선수들에게 즐거운 농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졌고요. 그 결과 어쨌든 게임을 1승 2패로 좀 뒤져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좀 발랄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게임 접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2연패 이후에 첫 승을 거두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쏴라. 들어가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예. 조성원 감독의 또 철학이 또 선수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은희석 감독은 올 시즌 또 2연패를 위해서 또 네. 순항 중입니다. 3연패죠?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은희석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이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항상 오면 많은 팬들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런 경기입니다. 네. 뭐 워낙에 이제 뭐 농구 명문이기도 하고요. 농구를 좋아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리그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은 많은 뭐 선후배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선수들도 이제 빗시즌 중에는 항상 후배들을 찾아와서 그렇죠. 또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부산 KT에서 지금 예, 운동을 하고 있죠. 김민혁 선수가 네. 또 소고기를 직접 사들고 와서 선수들과 게임 후에 회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양팀 어머니들께서 네. 또 먹을 걸 굉장히 그렇죠. 또 많이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 농구선수 만들기 힘듭니다. 네. 명지대학교 오인준 어머니께서도 또 네. 뭐 저에게 맛있는 또 음료수 네. 많이 갖다 주셨고요. 또 네. 이정현 선수 그랬나요? 어머니께서 빵을 또 사오셔서 네. 저희들에게 또 직접 나눠주신. 아, 저도 아까 이거 봤는데요. 상당히 그 군산에서 유명한 브랜드. 그렇죠. 세 글자짜리 브랜드인데요. 무슨 네. 뭐 상당히 네.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런 브랜드죠. 그렇죠. 네. 팥빵이 굉장히 유명한. 삼성당이었나요? 네. 양팀의 네. 선수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 코트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코트 밖에서는 선수들 뭐 친구지만 그렇죠. 코트 안에서는 또 치열한 또 경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기는 경기니까요. 오늘 앞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재치 재기발랄한 인터뷰를 펼쳐줬던 이동희 선수였고요. 네. 티보 프로 양팀의 1쿼터 네.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천재민 올 시즌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천재민 탑쪽으로 한승희에게 한승희 박지원에게 네. 그 연세대학교는 예 어쨌든 공격에서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 지금 인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속공과 얼리오펜스 이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는 세트 오펜스에서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력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대학 농구리그 또 MVP 출신의 한승희 선수, 박지원 선수 두 선수 모두 뭐 대표팀을 오가면서 굉장히 그렇죠. 또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좀 농구 유망주기도 하고요. 네. 예, 지금 연세대학교 3연승의 핵심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조금 앱된 모습이 또 그렇죠. 보기
이런 표현이 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여웠다면 맞습니다. 올 시즌은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대학교 1, 2학년은 네. 또 엄청난 차이 1년밖에 그렇죠. 안 되지만 네.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 박지원의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 박지원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먼저 그렇죠. 만들어줬고요. 네. 안쪽으로 명지대학교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리바운드 과정 약간의 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뭐 조성원 감독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는 5대3 농구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도 엄청나게 빠른 농구를 할 거고 거기서 결과를 좀 과정을 좀 잘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를 명지대학교 했습니다. 가로챘습니다. 우동현의 석점! 림 맞고 튕겨나온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박지원 앞쪽을 네. 빠르게 김무성에게 김무성 달려갔습니다만 공격권은 다시 명지대 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뭐 이기기 쉽지가 않죠. 박지원 선수가 키가 1m 90 가까이 되는데 명지대 학교 제일 큰 선수가 지금 1m 90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권 싸움에서 오늘 상당히 열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도 정희엽 선수, 우동현 선수 이 작은 가드 선수들의 그렇죠. 활약이 빛났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동현 반패스 밀어줬습니다. 이동희 앤드원까지 네, 마무리시켰습니다. 네, 뭐 아주 정확한 2대2 게임이었고요. 이동현 선수의 롤로 들어가는 플레이가 좋았고요. 또 우동현 선수의 패스도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뭐 몸을 푸는 과정에서 이동현 선수가 또 덩크를 계속해서 그렇죠. 연이어서 네. 또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네. 오늘 가벼운 몸 동작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이동희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상명대학교전에서 4쿼터 이제 10득점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명지대학교의 또 우동현 선수와 함께 명지대학교 첫 승을 일궈내준 예,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지원 하프라인 넘어갔습니다. 박지원 양재민 스크린 받는 과정에서 조심해 그렇죠. 히스리 올렸습니다. 네. 양재민 선수도 이제 뭐 동생과 함께 뛸 때 이제 형과 함께 뛰면 어떤 기분이냐 물어봤는데 네. 뭐 편하다 이런 그렇죠. 짧은 네. 또 대답을 해줬었거든요. 우리 또 사이가 워낙에 좋아서요. 네. 네, 상당히 지금 저도 뭐 지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아 정말 편하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학 무대에서의 또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박지원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박지원 페인트 동작 왼쪽 코너로 갑니다.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연속된 석점 그렇죠. 무의로 들어갔고요. 네. 명지대학교 오른쪽 김태현 탑 쪽으로 우동현입니다. 우동현 비핸드 백패스 이동희가 마무리 짓습니다. 아 오늘 표경도 선수가 없는 빈 인사이드를 이동희 선수가 상당히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초반 명지대학교의 득점 이동희 선수가 모두 네,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빠르게 앞쪽으로 네. 이번엔 왼쪽 코너 김태현 임정원 자신이 직접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네요. 네. 야, 이지 슛이었는데 좀 아깝죠. 명지대학교가 오늘 1쿼터 초반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안쪽 골밑 성공. 한승희 선수의 네. 두 점이 있었습니다. 네, 뭐 넓은 의미의 기비앤고 플레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한승희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대4 동점 외곽 쪽에서 김태현 그렇죠.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네. 명지대학교는 어쨌든 지금 뭐 높이는 우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패스의 플레이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찬스가 나면 어김없이 슛을 던지는 플레이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승희가 이동희와의 경합 과정 1쿼터 4대4 명지대학교가 오늘 좀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그거는 뭐 예상과 다를 바 없이 좀 현실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는 예, 흔히 얘기하는 얼리 오펜스에 의한 빠른 공격 그리고 빠른 패스와 움직임이 가미된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계속 펼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세대학교 1쿼터 초반 자유투를 통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승희 자, 앞서 화면에 나왔던 맨 끝에 보였던 분이 그 박지원 선수 어머니거든요. 네. 좀 이력이 좀 특이하십니다. 군인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원이가 좀 박지원 선수가 키가 바짝 들어있더라고요. 네, 운동 능력도 있고 네. 좀, 네. 정의협의 석점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박지원의 손을 맞고 그렇죠. 공격권 계속해서 네. 명지대학교 네. 연세대학교는 아직까지 좀 몸을 풀고 있는 느낌이죠. 정확히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어쨌든 객관적인 전략을 열세인 만큼 좀 초반부터 집중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박지원이 스틸을 시도해봤습니다. 박지원 선수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웨이트를 많이 하고 조금 네, 몸이 좋아진 모양이죠? 상당히 좀 가늘었는데요. 그렇죠. 오, 지금 좀 밸런스가 확실히 좀 많이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마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아,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이동이 네. 한승희와의 1대1 이동이 치고 들어갑니다. 아, 예. 외곽 쪽 빼줬고요. 정의엽이 밀어주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번에도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사이드 라인을 밟은 것 같죠? 네. 네. 앞선 상황에서는 이동희 선수가 좀 포스트업을 해줬으면 물론 이제 뭐 신장은 열세지만 한 번쯤 정확히 1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만 네, 했었거든요. 한번 해볼만은 네. 예, 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박주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오늘 경기 초반 약간은 좀 정돈이 필요해 보이는 1쿼터 초반이고요. 정의엽 우동현에게 우동현 안쪽 밀어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양재민의 손 맞고 공격권 명지대학교입니다. 게임 전에 그 조성원 감독과 만났을 때 네. 웃으면서 하겠다. 뭐 30점을 지든 40점을 지든 웃으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또 경기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명지대가 좋은 과정을 가져가려면 우동현의 페넌트레이션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패스가 좀 일단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오늘 또 우동현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박재민 아 박지원 선수 날아올랐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의 그 특유의 탄력 있는 플레이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네. 조금씩 연세대학교가 집중력이 좀 끌어올려져 있는 것 같죠? 네. 네. 일단 오늘 시즌 주축인 두 선수 박지원과 이제 한승희 선수. 그렇죠. 경기 초반부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동현. 한승희가 네. 붙어줬고요. 우동현. 네. 이동희에게. 네. 다시 한번 우동현. 페인트 동작. 탑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태현의 석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네. 있는 명지대학교. 정의엽. 선수를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동희. 페인트 존 오른쪽 우동현의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의 힘이네요. 예. 공격 리바운드 해냈고요. 순간적으로 연세의 수비가 깨진 틈을 타서 예. 명지대학교가 좋은 3점 슛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동현이 터지기 시작하면 연세대학교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득점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우동현 선수에 대한 수비는 꼭 해내야 합니다.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한승희가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3대2 아웃넘버 앞쪽 바운드 패스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동희 오늘 이동희 선수 우동현 선수 1쿼터 초반부터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한승희 선수가 부상을 좀 나은 거 같죠? 네, 코트 네. 위에 넘어져 있거든요. 네. 아 무릎 쪽인가요? 네. 수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하는 과정에서 네. 무릎 혹은 발목에 좀 충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승희 선수가 뒤쪽으로 그렇죠? 네. 의료진과 트레이너와 함께 일단 몸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한 차례 저렇게 부상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때 여파인지 아니면 착지하면서 좀 많이 아픈 것 같거든요. 통증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일단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반면 명지대학교 우동현 선수와 이동희 선수가 빠르게 공격을 또 만들어주면서 그 명지대학교는 지금 보여준 득점을 만들었던 어떤 과정의 공격들을 계속해야만 득점을 쌓아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연세대학교가 작게 보였던 그 틈을 잘 파고들었고요. 그 두 번 혹은 세 번의 속공을 성공시키면서 아직까지는 접전의 분위기 1점 앞서고 있군요. 1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조성원 감독도 뭐 벚꽃 4월에 어울리는 예. 해맑은 또 표정이 그쵸.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지금 한승희 선수가 누워있는 장면인데 또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발목 쪽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착지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오셨고 그쵸. 한승희 선수 네.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나와서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하네요. 네. 네. 또 1학년 신생민 선수가 들어왔죠. 올 시즌에는 연세대학교 또 알짜배기 선수들이 많이 그렇죠, 영입이 됐습니다. 뭐 신생민 선수도 휘문고 출신이고요. 또 기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인사이드보다는 아마 이제 뭐 가드진에서 또 많은 영입을 네. 시도했었던 연세대학교. 네. 김무성이 네. 투 포인트 올려놨습니다. 우동현 왼쪽 빠르게 김태현. 그렇죠. 네. 김태현 파고드는 과정.
공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동현 페인트 동작 스텝백. 우동현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네, 이번에는 박지원 선수 수비에 막혔죠. 박지원이 반대편으로. 천재민이 양재민에게. 양재민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또 투샷을 얻게 되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예. 어쨌든 공격을 예. 공격을 네. 정 수비가 정리되기 전 상황에서 네. 공격을 좀 과감하게 감행을 했고요. 예. 파울 얻어내면서 예. 자유투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일단 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거든요. 네. 네. 근데 두 친구가 고등학교 때 두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사이가 좋았어요. 제가 뭐 여러 번 고등학교 때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예. 정말 좀 우애가 좋은 형제들입니다. 네. 양재민의 자유투 일구 들어갔고요. 오늘 또 아. 연세대학교 독수리. 그렇죠. 독수리들이 네. 이렇게 매년 저희도 네. 독수리 움직임을 보면 몇 학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저 독수리는 좀 약간 고참 독수리 같은데. 네, 약간의 네. 뭐 날개짓이 조금. 그렇죠. 네, 과감하게 지금 예, 가면을 벗고 네.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예, 약간은 고참 독수리. 3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네. 약간. 양재민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1쿼터 연세대학교 자유투 6개 모두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 측면에서 임정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곽정 이동이 잡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탑 쪽으로 우동현. 우동현 높게 뛰어올랐고요. 그렇죠, 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무성. 명지대는 지금처럼 과감하게 예, 찬스가 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시도 시도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공격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거든요. 예. 속공 빠르게 앞쪽으로 치두고 나갑니다. 우동현 이동희에게 아, 네. 이동희 골밑 도점. 이번에도 연세대학교의 실책을 그렇죠? 득점으로 마무리 짓고 네.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우동현 선수가 확실히 물이 올랐죠. 네. 다시 한번 김무성 탑 쪽으로 천재민입니다. 오른쪽 박지원 한번 흔들어줬고요. 박지원 바운드 패스 안쪽 밀어줬습니다. 신승민 신승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원래 과정은 좋았는데 네. 좀 예, 볼 펌블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좋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도 명지대학교 임정현 선수가 바운드 패스 밀어주는 과정 공 끊어냈고요. 김무성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원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끌어모으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네. 네. 조성원 감독은 화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수원대학교를 맡아서 했는데요. 네. 당시에도 뭐, 예, 뭐 박수 쳐주고 특유의 네. 저 지시 자세. 그렇죠. 네. 그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크게 뭐 이렇게 질책을 하거나 네. 선수들 혼나는 장면들은 예,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자신감 있게 플레이에 임할 수 네. 있는 또 그렇죠. 네.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또 요즘 선수들은 네. 뭐 질책보다는 뭐 동기부여를 통해서 네. 플레이가 좀 올라서는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네. 네, 조성원 감독이 네. 현승희 선수가 아 발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경기는 출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렇죠. 뭐 저렇게 테이핑을 하는 거는 네. 뭐 기본적인 테이핑이기도 한데요. 예, 네, 어쩌면 출전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촌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의 네. 경기. 그 독수리가 나왔죠? 네. 네. 그 물 마시던 독수리입니다. 저희가 아마 3학년쯤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네. 항상 이제 선수들 파이팅 할 때 제가 함께 가서 짧은 손을 이렇게 내밀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제 뭐 이런 네. 대학 유리그에서 네. 학생들의 참여, 그렇죠? 서포터즈들의 네. 활동이 선수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프로를 뭐 선 경험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상당히 고참 독수리인지라 굉장히 좀 차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연세대 독수리였고요.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3분 27초입니다.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는 아직까지 예, 어떤 뭐 본 경기라기보다는 조금 몸을 푸는 과정을 좀 지나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예,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그렇죠. 이동희가 골밑 네. 파고들었는데요.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지원. 앞쪽으로 빠르게 천재민. 천재민이 공을 잡을 네,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양 팀이 1쿼터 실책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과정은 네, 네 아, 좀 받는 선수가 조금 더 볼을 그러니까 좀 급한 마음보다는 볼을 먼저 잡고 뭐 그다음 플레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빨리 림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천재민 선수가 나가고 김한영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는 그렇죠? 의석 네. 감독입니다. 네. 어쨌든 뭐 경기의 과정 뭐 상관없이 지금 12명의 엔트리를 네. 모두 쓸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죠. 외곽 쪽에서 밀고 들어가는 과정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네. 그
명지대학교도 또 이정민이라는 또 예, 좀 잠재력 풍부한 가드를 또 기용을 했고요. 네, 3학년 예, 학생이죠. 그렇죠. 예.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명지대학교 은희석 감독은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제가 보기엔 오늘 경기 내내 저렇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또 은희석 감독 눈물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박지원. 박지원 잘 들고 깔끔하게 네. 성공시켰습니다. 아, 저기 삼성생명이죠 여자농구팀의 용인 네. 삼성생명의 그 윤예빈 선수가 지금 네. 저희 뒤쪽으로 아마 그쵸. 자리하고 아, 있는 것으로 저기 보죠? 옆에 있네요. 네. 자, 이제 이곳까지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점수 18대 11. 외곽 쪽에서 우동현. 우동현 두 명 사이 올라갈 때 수비자 네. 파울이었습니다. 진짜 과감했죠. 네. 예. 과감함과 무모함이 겹쳐진 돌파였고요. 네. 일단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근데 명지대는 뭐 좀 뭐 폄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공격에서 네.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인사이드로 전혀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좀 예, 그 과감함과 무모함 중간에 네. 어디서 계속 공격을 좀 시도해야 되는 좀 아쉬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경원 선수가 들어갔는데 저희 그렇죠? 옆쪽에서 네. 환호성이 터졌다. 네. 네. 김경원 선수는 이제 3학년 선수고요. 어쨌든 이제 연세대학교 포스트에서 그렇죠. 상당히 네. 활약을 해줘야 되고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자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올 시즌 뭐 천재민 4학년 학생이 한 명뿐이고 그렇죠. 또 3, 4학년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네. 우동현 잘 두 개 모두 성공시켰고요. 네. 3학년이 네. 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김경원 선수가 좀 성격이 이렇게 리더십이 이렇게 강한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2, 3학년 선수들이 좀 힘을 합쳐서 4학년 선수들의 공백을 좀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민 돌파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추심 히슬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셨네요. 네, 네. 아주 편한 자세에서. 네. 그 농구가 높은 데서 보면 좀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네. 높은 데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농구를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딘지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네. 안 보이네요. 네. 네. 저희 뒤쪽인 것 같습니다. 신승민. 신승민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아, 또 문제. 네. 문제는 아니고요. 네. 고참 독수리. 그렇죠. 네. 네. 핸드폰까지 보고 있는 또. 신승민 자유투 1구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있는 네. 연세대학교 네. 지금 뭐 연세대학교는 뭐 이정현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요. 거의 뭐 엔트리 12명을 1쿼터부터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죠. 김무성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요. 네. 이정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연세대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명의 네. 가드 자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최적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게임 끝나고 은혜석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내부적으로 롤플레이가 정해져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다 출전을 시킬 거고 예,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난 세 경기 모두 뭐 거의 12명의 엔트리 전부 다 가동을 하는 네. 은혜석 감독이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고 뭐 네. 정말 주요 경기가 아니면 계속해서 12명의 엔트리를 다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다시 한번 공을 가로챘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승민 오른쪽 이정현 다시 한번 신승민 네. 빼줬고요. 네. 점퍼 2점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1학년인데도 이렇게 좀 차분하게 2대2 플레이를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죠. 명지대학교 탑 쪽에서 석점 깔끔합니다. 이정민 선수였고요. 저 선수 1학년 때 인터뷰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네. 상당히 그때보다 예, 차분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수가 바로 두 점을 넣어줬고요. 이제 점수 24대 16, 8점 차입니다. 조금씩 벌어지죠. 네. 연세대학교는 예, 뭐 가드진 신용도 1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또 드라이빙 하기도 좀 용이하거든요. 하지만 공격에서는 그렇게 턴오버만 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이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원 오른쪽 측면입니다. 석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네. 다시 한번 박지원 신승민 이정현 신승민에게 투맨 게임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성공시킵니다. 네. 김경원 가볍게 성공시키고 있죠. 네, 어렵지 않게 또 2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38초가 남아있는 1쿼터 10점차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오동현. 오동현 밤 패스. 이동희. 이동희 골밑 도전. 네. 이동희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연세대학교도 뭐 포스트를 아주 강하게 수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동희 선수가 또 아주 페이크를 사용을 해서 잘 또 골밑을 뚫어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4초가 남아 있습니다. 샤클락은 10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샤클락과 임클락이 동일합니다. 4초, 3초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1쿼터 경기. 연세대학교가 8점 앞선 채로 1쿼터를 종료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객관적 전력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쿼터였고요. 그에 걸맞게 지금 8점 차 리드를 만들면서 1쿼터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 경기마다 이제 러너죠? 러너 네. 모집에 대해서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쿼터 연세대학교가 초반 명지대학교의 빠른 공격에 약간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만 자신의 페이스를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8점 차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지금 12명의 엔트리를 다 활용을 하면서도 어떤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우위, 특히 그 높이에 대한 우위를 앞세워서 26점을 만들었고요. 명지대학교도 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격을 못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트랜지션을 잘 했고요. 빠른 공격에 의한 우동현을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에 의한 득점을 예, 우동현과 예, 이동엽이 만들어내면 이동희가 만들어내면서 8점 차까지는 좁혀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승희 선수의 부상이 조금 그렇죠. 예. 감독으로서는 네, 아플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부스를 하고 신발은 신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게임에 참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도 좀 부상을 좀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보호 차원에서라도 오늘 경기에서는 좀 휴식을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잘 네. 경기를 풀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그렇죠. 네. 자, 뭐 이 코트에는 연세대학교 또 박찬영 선수도 나왔죠. 네. 네. 3학년 홍대부고 네. 출신의 박찬영 그렇죠. 선수고요. 역시 가드 자원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연세대학교 네. 왼쪽 측면에서 석점 인앤아웃 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예, 연세대학교는 아주 지금 수비를 타이트하게 펼칠 상황은 아니고요. 이정현의 석점 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의협이 반대편 반대편 다시 한번 빼줬고요. 탑 쪽에서 정의협입니다. 정의협 여의치 않았고요. 이동희가 네. 다시 한번 그렇죠. 외곽 쪽에서 네. 공을 돌리고 그렇죠. 네. 있습니다. 패스 게임 골밑 수비관에서 수비자 네. 파울 김경원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명지대학교가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빠르게 빠르게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패스는 네. 상당히 좋고요. 선수들의 위치 선정도 좋고요. 결과적으로 골밑에서 저 부분은 높이거든요. 저기서는. 그렇죠. 뭐 네. 오준석 선수가 김경원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예, 뭐 잘 페이크, 슛페이크를 사용을 했고요.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또 1구 들어갔습니다. 자, 2구까지 마무리 짓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박찬영, 신승민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이정현, 김경원,
용인의 손을 막고 이번에 좀 보였죠? 네. 이정현, 이정현 단독 돌파 왼손 레이업 선수를 시킵니다.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3일 때 뭐 어느 네. 프로팀 감독이 우동의 3점 뭐 좀 짧았고요. 어쩌면 프로에서도 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뭐 기량이 상당히 탄탄한 선수입니다. 박찬영이 오른쪽 측면 이정현 공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45도 석점 정확합니다. 김한영. 아, 김한영이죠. 네. 잠시 31대20 명지대학교 정희엽. 앞쪽에는 이정현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정희엽. 정희엽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측면으로 다시 한번 공을 돌렸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라인을 밟았는데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네. 자, 연세대학교 1쿼터에는 뭐 득점을 많이 했지만 어떤 조직력에 의한 득점보다는 뭐 드라이브 등 뭐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박찬영의 단독 돌파. 네. 근데 이 쿼터에 들어서는 네, 그 어떤 조직력에 의한 득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서 점수 차를 지금 13점까지 앞서가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1쿼터 이제 명지대학교 2쿼터 초반에 네. 공의 흐름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1쿼터에도 지금 명지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첫 투전은 속공이고요. 그 다음에 얼리오펜스고요. 그 다음에 셋오펜스에서 많은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명지대가 할 수 있는 공격은 속공과 얼리오펜스에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정은 좀 나쁘지 않았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명지대도 연세도 높이에 높여 막히고 3점이 안 들어가면서 뭐 득점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또, 카메라를 이렇게. 저 선수는 그 부천 KB 하나은행의 김지영이라는 예, 가드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프로는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격이 워낙에 발랄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아, 네, 얼굴에 써 있어요. 아, 네, 그 경기장을 한, 제가 여자농구 취재를 가보면. 네. 가서도 예 보면 인사 꼬박꼬박 뭐 선수들이 약간 이제 내릴 때가 많은데 인사 꼬박꼬박 하고요. 저렇게 이렇게 저쪽에 있고 웃으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네, 눈이 안 보이는데 조금만 귀여운 표정으로 예 그래서 잘하고요. 되게 그리고 기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번 포지션 주로 보고 있는데 예, 많은 뭐 감독이나 팬들이 향후에 예,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쌓이면 국가대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대부와 뭐 남대부 여대부 경기도 저희가 어이구 또 목소리가 아, 네. 들어가면 덥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렇지. 날씨도 네. 굉장히 더워서 날씨가 지금 예, 네. 그 좀 더운 편이기 때문에 어느새 겨울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점점 예, 없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예. 우리 독수인님께서 계속 지금 자꾸 예. 얼굴을 탈의하고 계신 예,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공 가로채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찬영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찬영 탑쪽으로 양재민 양재민의 공을 우동현 쳐냈고요. 그렇죠. 자, 또 이정현 선수와 양재민 선수는 또 그 저희가 그 아시아 선수권에서 상당히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또 호흡을 맞췄던 동료예요, 또 둘은. 그러다 그 보니까 팀에서 네. 호흡 맞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정현 따라 올랐습니다. 정말 네. 침착하죠. 지금은 뭐 패스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자리까지 커튼이 누르지 않았어요. 자신 직접 해결했는데 가볍게 득점으로 또 마무리했습니다. 우동현, 박찬영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동현, 정희엽. 정희엽 45도 높게 튀어올랐고요. 이정현 탑쪽으로 김경원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박찬영 박찬영이 자신이 직접 다시 한번 공 빼줬고요. 양재민 이정현 김경원의 오버드 패스 골 밑 양재민 공을 잡을 수 없었고요. 네. 공 끊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앞쪽 치고 나가는 네, 과정에서 수비자 그렇죠. 파울 네. 자, 조금 연세대가 이제 집중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예, 순간적으로 좀, 예, 과했죠. 예, 파울이 나오면서, 예, 유파울을 선언당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속공 상황에서. 그렇죠. 우동현 선수의 자유투죠. 고의로 끊었다는 심판의 네. 판정이 있었고요. 우동현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로서는 차곡차곡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들이 일단 뭐 득점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에 대한 부분보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농구를 하면서 예, 공격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지대 입장에서는.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성 감독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를 갖고 신경을 쓰다 보면 경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할 플레이만 그렇죠. 하면 네, 맞습니다. 네. 우동현. 네. 정의협에게. 정의협. 네. 앞쪽에 이정현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동현. 높게 튀어 올랐는데요. 김태현.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 네. 이번에는 라인을 넘었다는 기준의 네. 판정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양재민 선수도 그렇고, 예, 박지원 선수도 그렇고, 김경원 선수의, 예, 김한현 선수인데 상당히 시작이 높거든요. 일단은 높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앞서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네. 선수끼리 겹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박지원. 박지원이 그렇죠, 오른쪽 코너를 쐈습니다. 네. 석점! 높게 뛰어올랐고요. 리바드 잡아내고 네. 있는 명지대학교. 네. 앞쪽으로 빠르게. 정의업 오른쪽 측면 우동현을 봤습니다. 우동현의 석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네. 치열하게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네, 그렇죠. 임정현 이런 예, 이런 플레이는 명지대학교에 필요하고요. 뭐 앞선 상황도 너무 좋았습니다. 뭐 슛만 안 들어갔다 뿐이지 공격 전개 과정 상당히 좋았고요. 예. 박지원 선수의 돌파 과정 파울러스 끊어봤던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죠.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지금 어떤 예, 무리한 공격보다는 침착하게 패스 플레이도 되고 공간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조금은 조급한 모습들이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어요. 이정현에게 밀어줬었는데요. 왼쪽 코너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김한영의 석점. 두 개째죠. 조금씩 경기 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임정현. 임정현도 석점. 입맛고 네, 높게 그렇죠. 튀어올랐습니다. 네. 이런 좀 단발적인 공격은 좋지 않습니다. 예. 박지원 크게 한번 돌아봤고요. 김경원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이정현 플러터 성공. 아. 이정현 이정현 선수가 왜 은희석 감독이 이렇게 3구 초련을 하면서 데리고 왔는지 이젠 자신의 역할을 똑같이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뭐. 기본기적인 부분에는 예, 거의 뭐 많이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김한영. 네. 템포를 한번 죽여봤습니다. 그렇죠. 네. 공 끌어내는 과정 김태현 선수와의 경합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공격을 조절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세대학교가 계속해서 최적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강력한 우승 후보고 예, 거의 정규리그 이후 그러니까 11월이 되겠죠. 그때 추천을 마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쪽 인바운드 패스 이정현으로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내고 네. 있습니다. 4경기 두 자리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정현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보셨지만 어떤 자신이 공격을 할 때와 패스를 할 때 플레이가 상당히 유연하고요. 또 1쿼터에도 두 번이나 투맨 게임을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앞선 상황에서는 패스를 주려 하다가 또 플러터로 또 마무리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공격과 패스의 선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추가자에 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점수 43-22 많은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2쿼터 경기입니다. 네, 조금씩 예, 점수 차가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동현 돌아서면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송기찬 밀어준 공 끊어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지원 빠르게 빠르게 앞쪽 치고 나가는 과정. 오, 박지원 선수가 아하, 네. 오뚜기처럼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왼쪽 코너 천재미 안쪽 밀어준 공 양재민 들어옵니다. 저 부분은 지금 명지대학교가 수비할 방법이 없죠. 네. 네. 임정현의 스텝백. 아, 네. 다시 한번 높게 튀어 올랐고요. 리바운드 경합 과정. 그렇죠. 그러면은 공격권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조성원 감독 표정이 살짝 굳었는데. 네. 예, 뭐 어떤 경기력적인 부분이 뭐 결과는 슈팅은 안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결과랑 경기 과정적으로 또는 지금 찬스를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터져고 나오고 있는 명지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현재민이 돌아서면서 대전 성공! 현재민 선수 또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동희. 이동희가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 그렇죠. 양재민 선수가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네. 좀 웨이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동희 선수가 또 잘 이용을 했습니다. 이정현. 천재민의 천재민 탑에서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우동현입니다. 네. 우동현 오른쪽으로 임정현. 다시 한번 우동현. 이동희의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우동현. 네. 우동현 세 명 사이인데요. 우동현 여의치가 않습니다. 안쪽 밀어준 거 블락과 스피드 예, 파울. 예. 연세대학교는 우동현 선수가 공격이 키거든요. 예, 드리블 치고 나면 골밑으로 접근할 때 이제 두세 명의 에어싸면서 패스길까지 차단하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도 우동현 선수가 정말 미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27점을 몰아쳤죠. 네. 예. 아직까지는 뭐 지난 경기에 있었던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명지대학교고요. 네. 송기찬의 잘또 1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송기찬 침착하게 자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까지 들어가지 않네요. 앞쪽으로 박지원. 박지원 왼쪽 코너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양재민. 다시 한번 천재민. 재민 두 명의 재민이 있거든요. 네. 천재민과 양재민이 네, 있죠. 네. 앞선 뭐 선수들 만날 때 재민 선수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자, 천재민 선수가 네. 올 시즌 주장으로서 팀에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는 뭐 오늘 경기가 뭐 점수차가 좀 예, 벌어지기도 하지만 네. 네. 한 게임 한 게임 뭐 조직력을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예, 조금 더 지금의 수준과는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팀과 상대를 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정규리그 3연패 그렇습니다. 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어떤 앞서 말씀드린 가드진의 최적화 그리고 인사이드의 한승희와 김경원 그리고 올해까지는 양재민 선수가 예, 4번 포지션을 많이 뛸 것 같은데 이 세 선수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최적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석점 플레이를 펼쳐 보였었던 연세대학교고요. 네. 송기찬 다시 한번 라인 크로스. 네. 명지대학교로서는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예. 결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어쨌든 뭐 객관적인 전력이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하니까요. 네. 네. 뭐 계속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오늘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버헤드 패스 양재민 네. 2점 성공. 장민이 앞쪽으로 우동현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외곽 쪽을 빼줬습니다. 3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정민 선수가 3점에 좀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오늘은 또 두 개를 던져서 지금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도 들어가서 석점. 김경원 선수도 장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석점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이석 감독의 답변은 아 김경원 선수가 키가 딱 2m이기 때문에 프로에 가면 예, 3점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스위치 디펜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3점이 찬스가 나면 과감하게 던져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 연세대학교 올 시즌 뭐 프로 KBL 신인왕 안영준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셨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프로에 가게 된다면 네.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환경보다는 좀 다른 환경이 바뀌었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오늘 후배들 응원을 왔죠. 그 부산 KT 뛰고 있는 김민욱 선수 역시도 네. 2m 5의 신장인데도 외곽슛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센터라고 하더라도 3점을 던지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시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지원 두 명 사이. 오우 지금 예. 김경원 선수가 또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그렇죠, 네. 팬들에게는 또 굉장히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또 김경원 선수가 어느새 또 트랜지션에 포함 가담을 해서 네. 예, TV 인터뷰까지 예, 하려고 하는 예. 조성 감독의
표정이 살짝 상기가 되었고요. 네, 지금 공격이 수비에서도 투맨 게임이 있어서 뭐 7가지 정도의 수비 방법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공간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공격에서도 뭐 계속 과정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점수가 조금은 나야 되거든요. 네, 점수가 지금 계속 안 나면서 네, 좀 아쉬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개 던져서 5개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그렇죠. 박지원 선수고요. 네. 6개까지 깔끔합니다. 오늘 석점슛 하나 안 들어간 거 빼고는 네. 박지원 선수가 100%의 그렇죠. 야투 네. 성공률이거든요. 네. 연세대학교는 이제 네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자신들이 이번 시즌 어떻게 치러야겠구나, 가드진은 어떻게, 인사이드는 어떻게, 그리고 수비는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임정현의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탑 쪽을 빼줬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정민 상당히 슛감이 돋보이죠. 네, 세계 체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정민 선수가 명치대학교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김경원, 천재민 스크린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죠. 호흡이 약간 네. 맞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예. 빠르게 명지대학교 석공 찬스 뒤쪽 내줬고요. 블라스트 성공! 박지원! 김무성이 날아올랐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끝까지 공을 살려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하지만 그렇죠. 오늘 네, 오늘 경기에서는 네. 박지원의 저 신장도 연세대학교의 기술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네. 정말 박지원 선수가 네. 탄력 넘치는 그렇죠. 1쿼터에 또 8득점으로 네.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줬었던 박지원 그렇습니다. 선수였거든요. 신장도 192로 상당히 적지 않거든요. 네. 네. 하지만 밸런스 좋고요. 장신가드로 정말 그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가로채기 이번에는 송기찬 45도 송기찬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다시 한번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빠르게 앞쪽으로 김무성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천재민 공을 놓쳤는데요. 앞쪽 빠르게 우동현 들어갔습니다. 더블 클러치 성공시키고 있는 우동현 선수였습니다. 신장을 의식을 했고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그렇죠. 네. 네. 아마도 3점슛 라인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블록하는 선수가 양재민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분명히 정면으로는 흥산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리버스로 들어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2쿼터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그렇지.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코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 스트시원식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에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시원식이었습니다. 와, 오, 잘한다.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러너 주인공을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 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를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전반전은 연세대학교가 비교적 좀 앞선 채로 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좀 많이 앞섰죠? 네. 네. 일단은 뭐 하프타임을 이용해서 선수들도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오늘 또 뭐 김재영 선수, KB하나은행 김재영 선수가 또 아까 화면에 굉장히 또 깜찍한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인터뷰로 모시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디 가셨죠? 네. 그 미스 더블 클러치죠. 네. 네. 더블 2년차 때 더블 클러치 하나로 예,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재영 또 네. 여자농구 선수가 예, 오늘 또 경기장에 찾았습니다. 경기장 내에 계실 것 같은데 화장실 가셨나요? 일단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모습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또 오늘 윤예빈 선수도 그렇죠, 네. 보이고 있고 이 선수는 예, 삼성 용인 삼성생명서 소속의 예, 가드죠. 네. 예, 전체 1순위로 예, 프로에 입단을 했고요. 상당히 좀 예, 장래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뭐 지난 2년간은 좀 무릎이 안 좋아서 네.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했는데요. 네.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예, 상당히 예,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김경원 선수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자세히 물어봤더니 친구가 많이 좋아한다고. 아, 친구가 많이 좋아한다고. 네. 네.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네. 네. 뭐 선수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뭐 농구를 또 하는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선수 서로의 뭐 또 플레이를 좋아할 네,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동기 혹은 뭐 1년 서너 배 정도가 되거든요. 때문에 뭐 고등학교 대회들은 또 모여서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교류가 또 있었을 거고요. 상당히 또 쉬는 동안에 또 경기장을 찾아서 예,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뭐 선수들끼리의 이런 교류 또 굉장히 또 바람직한 또 시너지를 또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뭐 선수들의 여자친구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뭐 경기장에 또 안 보이는 곳에 뭐 또 그 여자친구들이 또 속속 숨어서 응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김재영 선수를 보신 분들은 저희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천재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 농구부 선수들은 뭐 다들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일단 농구 명문이기도 하고요. 예. 네. 워낙에 뭐 기량도 출중하고 훈남들이 많거든요. 네. 네. 명지대학교도 저희가 이제 명지대학교 홈 경기 때 네. 선수들과 이제 서포터즈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저도 농구를 할 걸 그랬어요. 아, 뭐 신장이 되시니까 농구를 네. 하셔도 충분히 뭐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기 종목 중에 유일하게 못하는 게 네. 네, 또 이제 농구인데 김정 선수가 네. 왔는데 네. 커피를 사들고 오셨나요? 아, 그런데 이제 네. 자기들 먹으려고 네. 네,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요즘 여자 선수들은 이렇게 먹을 거를 참 그렇죠. 즐겨 네. 드시더라고요. 또 많이 또 뭐 20대 뭐 초중반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상당히 또 많이 먹을 때잖아요. 네. 또 이제 연세대학교 또 외국인 학생들도 함께 네. 찾아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3쿼터 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실 테고요. 아, 네.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또 한번 맞춰볼까요? 고참 독수리님께서는 또 네, 네. 지금 저 정도 이제 염색과 그렇죠. 이제 네. 또 합타임 때 움직임을 보면 네. 연륜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독수리의 날갯짓. 맞습니다. 또 휴식을 취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잠시나 비쳤는데 아마 뭐 박찬양 그 KB하나은행에 또 박찬양 선수도 또 경기장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많은 여자 선수들이 네. 찾아주고 있는 아무래도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는 또 휴가 기간이 이렇게 만나면 아니 뭐 이제 데이트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1년 365일 하는 농구를 또 계속 보러 오냐라고 하면 네. 농구가 더 재밌다고 네. 뭐 얘기들 하더라고요. 농구도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아, 예, 농구가 재밌다. 재밌다. 보는 것도 재밌다고 네. 얘기하면서 또 예, 시즌 아, 네, 역시 네. 또 김재영 선 네.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었던 그러게요. 김재영 선수인데 화장실에서 네. 커피를 사러 예, 좀 일로 왔으면 좋겠네요. 네. 양팀의 네. 3쿼터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됐고요. 오버헤드 패스. 그렇죠, 네. 양재민이 탑 쪽으로 이정현의 석점 짧았습니다. 네. 자, 명지대학교는 2쿼터 중반부터 좀 자신들이 하는 빠른 농구가 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살려놔야 점수 차를 좀 좁히고 경기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맞추려는 조직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예, 경기에 좀 밸런스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동윤이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일단 저희가 계속 조성훈 감독도 같은 마음일 텐데 또 자신만의 또 플레이를 펼쳐 보여야 되는 명지대학교. 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동현 외곽 쪽으로 김태현에게 오른쪽 우동현 크게 넘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제 엔드라인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네. 예, 우동현 선수 찬스를 봤는데 예, 이정현 선수 수비가 조금 깊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동현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원희석 감독도 이제 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비가 좀 깊었거든요 이번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차례 지적을 좀 해줬습니다. 네. 이런 뭐 대학생 선수들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로에 대한 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또 부상도 서로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이정현 선수가 뭐 아주 뭐 기량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아직 1학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19, 20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네. 일단 우동현 선수 저희도 1구 성공을 시켰고요. 저희도 2구까지 우동현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는 9득점. 그렇죠. 아직 뭐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득점이 터져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예, 지금 어시스트 5개를 기록을 했고요. 리바운드 네. 4개를 기록을 했고요. 어시스트는 네. 7개를 시도해서 네. 6개를 성공시키고 그렇죠. 있는 우동현 선수고요. 다시 한번 양재민 박찬영 치고 들어가는 과정 네.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스크린 과정에서 파울이 발생을 했죠. 네. 연세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네. 연세대학교 민석 감독은 계속 예, 앉아서 경기를 좀 예, 지켜보면서 어떤 선수 조합이라던가 예,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심히 좀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찬영
양재민. 다시 한번 박찬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김경원 선수. 이 부분은 뭐 기술이죠. 기술이죠. 뭐 높이도 네.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양재민 선수와 김경원 선수가 자신의 높이를 이용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지대학교 이정민. 앞쪽에 천재민이 있습니다. 반패스 밀어줬고요. 네. 이동희. 이동희 돌아서면서 왼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리바도 따내고 네. 있는 김경원. 김경원 선수 높이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네. 또 옆에 그 헬프 디펜스 하시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찬스가 있었는데. 45도 천재민의 석점 정확합니다. 선수들이 번쩍 일어나서 네. 지금 뭐 벤치에서 은석 감독은 뭐 네. 감흥이 없거든요. 네. 그 이유는 예, 어떤 이제 경기력에 대한 부분, 특히 조직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맞춰보자라는 의도가 네. 예, 머릿속에 있어 보입니다. 박지원 선수는 벤치에서 그렇죠. 열심히 응원을 보내주고 네. 있고요. 김태현, 이동희, 정희엽입니다. 정희엽 반대편으로 줬고요. 이정민의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공격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아,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아, 연세대학교죠? 네.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또 오늘 좀 자신들이 할 걸 하고 또 선배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할 걸 하고 아, 회식, 뭐, 예, 회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선배들은 또 한두 마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할 거는 하고 예, 하려고 예. 안쪽 아, 밀어줬습니다. 네. 양재민의 동점 성공. 네, 이번엔 예, 양재민 선수의 어라운드가 상당히 좋았고요. 또 그 찬스를 봐준 이정현 선수의 패스 센스도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일단은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로 점수를 차곡차곡 네.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동현의 탑에서 석점 멀리 튀어올랐고요. 네. 박찬영 일단 실점을 하게 되면 네. 트랜지션 상황에서 우위로 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지금 연이어 실점을 하면서 명지대학교가 자신들이 해야 되는 빠른 농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재민 45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야죠. 네. 이정민 네.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이동희 그렇죠, 네. 왼손 성공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명지대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연세대학교 박찬영 양재민 머리 위로 들어갔습니다. 아. 양재민이 자신의 큰 키를 활용한 득점 성공. 그렇죠. 좀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예. 정확히 성공을 시켰습니다. 정희엽 정협의 단독 돌파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박찬영 빠르게 앞쪽으로 아웃 넘버 3대2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해결합니다. 박찬영 네. 선수들의 고른 활약 그렇죠. 네. 또 하나의 뭐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예, 과감하게 올라가는 것도 예, 좋죠. 김태현 밀어주는 과정 다시 한번 공을 끌어내고 네.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이정현. 이정현 가볍게 도전 성공. 아, 예. 뭐 상황의 선수 같죠. 예, 수비 오는 거 다 보고요. 네. 또 긴 채공 아, 시간을 그렇죠. 이용해서, 이용을 해서 방향을 또 바꿔봤습니다. 예. 이정현 우동현. 그러니까 저런 동작들이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정민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비다 파울. 벤치로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3쿼터 초반 아, 연세대학교가 뭐 자신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쳐 나가면서 그렇죠. 네. 점수 차이를 계속해서 네.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좀 다급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후반전 네. 들어서 확실히 클리닝 타임을 통해서 전반전에 안 되는 부분을 짚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네, 득점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뭐 시즌 초반 여러 가지 선수들을 활용을 하면서 은희석 감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팀 내에 선수들의 롤을 또 정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로운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왔어요. 독수리가 한 마리만 네. 더 있었더라면 그렇죠, 네. 네, 왼쪽 코트와 오른쪽 저, 코트에서 그렇죠. 서로를 마주 보고 네. 사랑을 나누는 춤을 췄더라면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덜 외롭지 않았을까. 네.
네, 상당히 매력은 있죠, 조동수리가. 네. 네. 일단은 뭐 스텝이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몸사이가 뭐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은데 네. 상당히 예, 매력적인 독수리입니다. 선수들 뒤쪽으로 네. 걸어가는 모습이 네. 시카로운. 아, 또 이제 고등학생 분들로 보이죠. 아, 네. 그 옆에 있는 분은 네. 그 중앙대학교에서 전력 분석을 해주는 예, 또 학생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오늘 또 다른 팀의 연대와 또 예, 명지도 경기를 관람을 하면서 전력 파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4쿼터에는 좀 불러서 네, 4쿼터에는 네, 저희가 불러서, 좀 불러서 예, 그렇게 좀, 흥이 난 이유가 뭔지 네, 그렇죠. 확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멀지 않게 있거든요. 네. 네. 저희에서 크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또 오늘 같은 경우 선수의 눈으로 봤을 때 또 흐름은 어떤지에 그렇죠. 대해서 네. 예, 잠깐 또 멘트를 들어보는 것도 예, 상당히 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예, 좀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이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점수는 70대 네. 36. 네. 지금 뭐 점수 차가 많이 나고 있지만 명재 선수도 열심히 뛰고 안 뛰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 일단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예, 뭐 명재는 그 표영도는 이사이드가 빠졌고요. 또 연세대학교는 세 경기를 치르면서 조직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긴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동희가 올라가는 과정 공을 끊어냈습니다. 신승민, 박찬영 빠르게. 아, 네, 이번엔 좀 네. 이정현 던지지 않았고요. 네. 박찬영 주고 받았습니다. 박찬영. 아, 김경원 네. 떨어졌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도 연습을 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상당히 호흡이 좋았습니다. 예. 깔끔한 마무리 김경원이었고요. 정엽. 정엽 공을 살짝 놓쳤었는데요. 네. 이동희 뒤쪽에서 포스업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여의치가 않습니다. 박찬영에 발 맞고 그렇죠. 아웃 오브 바운스. 아, 이동희 선수 혼자 예, 포스트에서 좀 공격을 하기에는 어쨌든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골밑에서 외로운 싸움을 펼쳐주고 있는 그렇죠. 이동희 선수고요. 네. 응원단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 경기를 좀 보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현민 선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네. 12명의 엔트리 뭐 모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동현 자신이 직접 왼손 손을 네. 바꿔봤습니다만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천재민 하여튼 뭐 높이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연세대는 우동현 선수의 득점을 막아야 자신들이 계속해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좀 막고 있습니다. 탑에서 리바운드 과정 조심히 히스를 울렸습니다. 확실히 이정현 선수는 1학년답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예,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클래스가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몇 차례 나오고 있죠. 네. 이정현 이현민 이현민 돌아섰습니다. 박찬영에게 박찬영 베이스라인을 파고드는데요. 오른손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권은 네.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명지대도 어쨌든 열심히 지금 예, 공세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명지대 과제는 되게 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예,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희 이동희 아 움직여 다시 한번 여의치 않았고요. 임정현 임정현 임정현이 파고듭니다. 왼손 두전 성공. 좋았죠. 네. 임정현 선수도 분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정현 신승민 공을 건네받은 박찬영이고요. 다시 한번 신승민 자신이 직접 오른손 빨아버렸습니다. 네. 확실히 연세대 선수들은 자신감이 좀 있죠. 네. 네. 1대1 상황에서 과감한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네. 아 명지대는 이런 단발 공격은 좀 지향을 해야 됩니다. 네. 박찬영. 네. 이제 3쿼터 남아 있는 시간은 2분 45초입니다. 다시 한번 박찬영. 오른쪽으로 이정현에게 이정현 두 선수 사이 이정현 아하. 날아올랐는데요. 네. 일단 수비자 파울
두 명의 선수 사이에서도 그렇죠. 네. 네. 전혀 네. 주눅들지 않고 참 침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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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동현 선수와 이정민 선수가 나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오준석 선수와 송기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립니다. 전현준이 박찬영에게 골밑 돌아서는 과정. 전영준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선수들이 함께 일어났었는데요. 정의엽 반대편으로 먼 거리 석점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공 어디로? 이번엔 연세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전영준 골밑에서 박찬영 마무리되지 네. 않았고요. 네. 공격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연세대학교는 예, 좀 많이 안 뛰는 선수들이 지금 나와 있죠. 예, 네. 김경원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전영준이나 예, 박찬영 이현민 선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예. 이런 경기에서 좀 자신의 능력을 예, 좀 보여주면 예, 앞으로도 조금 더 플레잉 타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앞에 레이업은 좀 아쉽긴 했죠. 네. 다시 한번 이현민, 박찬영, 김경원입니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현민. 그렇죠, 네. 이현민 선수가 네.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리바운드 잡았을 네. 때 벤치에서 큰 환호성 터져 나왔고요. 골 밑에서 2점 성공시킵니다. 김한영. 네.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점수차도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농구를 정말 침착하게 지금 풀어내고 있고요. 이번에 명지대학교는 좀 득점 흐름이 너무 아쉽긴 하죠. 다시 한번 이동희 1대1인데요 반패스 뒤쪽으로 끝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샷클럭 3초, 2초, 1초 남겨놓고 던졌는데요. 많이 길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전영준 안쪽 밀어주는 네. 과정에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3대2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번엔 연세대학교의 아웃넘버 네. 오른쪽 선택 반대편 김한영의 석점 높이 튀어올랐습니다. 리바드 잡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빠르게 앞쪽으로 정의엽, 정의엽의 왼쪽 코너로 코너에서 석점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뭐라 얘기하기가 재미난 사람들이 예, 명지대 선수도 조금 더 득점을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좀, 네. 예, 좀 김경원이 탑에서 석점 인앤아웃 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전영준 박찬영 박찬영의 45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경원 이번에 오른쪽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다시 한번 이현민입니다. 박찬영의 석점!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78대 38 연세대학교 정말 뭐 거침없는 그렇죠. 공격을 펼쳐줬습니다. 이현민 선수가 그 팀 내 선수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만 하면 네. 네. 벤치에서 못 일어나서 예, 뭐 응원해줄 정도로 상당히 예, 팀 내 신망이 두터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3쿼터 경기 78대 38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은행 여자농구 하나은행에 다니는 네.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김지영 선수 이제 뭐 저희가 카메라에 나올 때마다 네. 굉장히 또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저 밑에서 찍고 있는데 네. 그리고 수줍게 네. 오늘 또 신촌 캠퍼스에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좀 일단 그 인천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같이 농구했던 친구가 연세대라서 응원할 네. 겸 왔어요. 네, 오늘 또 김경원 선수가 나올 때 네.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네.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김경원 선수는 친구랑 네. 친해가지고 아하, 같이 네. 응원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김지영 선수가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니다. 네, 네. 이런 또 저희가 확실한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오늘 또 프로 여자 프로 선수로서 선수들의 경기 함께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연세대 움직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양 팀 다 되게 네. 스피드하게 잘 움직여서 게임이 점수 차이도 좀 많이 나는데 많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양 팀 다 열심히 해줘서 재밌는 경기 보고 있어요. 김정 선수는 또 이제 검색어로 치면 더블 클러치, 네. 더블 클러치 여신, 네. 핫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네.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네. 이렇게 진지하게는 잘 안 하고 약간 장난 삼아 이렇게 막 아까도 남자애들 많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장난 삼아 많이 따라하는데 네. 그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다 네. 보다가 이제 또 시즌을 마무리하고 네. 이제 옥시즌에 들어갈 텐데 네.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프로 남자 프로 시즌은 남았으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이제 대학리그 시작했으니까 대학리그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플레이 또 환한 또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하나은행 김지영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참 김지영 선수는 해맑기도 해맑고 뭐 인터뷰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가 뭐 즉석에서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깔끔한 멘트 마무리 감사합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또. 네, 뭐 가끔. 네.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이제 네. 인터뷰 뭐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함께 대학 무대에서 또 프로 그렇죠.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또 농구 문화를 만들어 나가네. 그렇죠. 뭐 저 선수들도 지금 사실 대학생 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나마 대학 경기를 통해서 자신들도 와서 캠퍼스의 어떤 그런 것도 누려보는 좋잖아요. 그럼요. 네. 네. 상당히 뭐 어떤 부분에 또 뭐 어떤 감성적으로는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4쿼터 양 팀의 경기 출발했고요. 신승민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바운드패스 밀어줬고요. 신승민 왼손 내려들었습니다. 신승민 선수가 오늘 어려운 자세에서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박지원이 네. 다시 한번 블락 성공. 빠르게 앞쪽으로 전영준 박지원 주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전영준 왼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전영준까지 득점에 가담을 했죠. 네, 뭐 이현민 선수만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현민 선수만 득점을 해주면 연세대학교는 그 엔트리 전원 득점이라는 또 예 좀 예 진기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원 안쪽으로 신승민 돌아서면서 이번에는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왼손 오른손 뭐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는 뭐 아직 게임은 끝나진 않았지만 네. 한승희 선수가 그 주력 선수인데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제 계속해서 떠나서 관심이 좀 모아지네요. 트레이너와 재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정의업. 정의업 오른쪽 코너를 받습니다. 코너에서 석점 인 앤 아웃. 리바운드 잡아야 되고 있는 네. 양재민 앞쪽으로 빠르게 전영준 뒤쪽으로 박지원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 양재민이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전영준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 챔프전에서 좀 활약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앞선 경기에서는 3점이 터지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예, 오늘 앞선 상황에서 좀 예, 좋은 의미의 3점이 하나 터졌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공격 좋지 않았고요. 일단은 연세대학교가 근데 뭐 승기는 뭐 많이 그렇죠. 연세대학교에 예. 기울은 상황입니다. 예, 뒤집기 네.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일찍 왔죠. 네. 외곽 쪽에서 두 명 선수 사이 네. 이겨내지 못했고요. 정의엽 빠르게 정의엽 반대편으로 우동현의 석점 그렇죠. 우동현입니다. 네. 명지대학교가 지금 할 수 있는 농구 이런 농구입니다. 지금 어쨌든 승패는 좀 분명히 기울긴 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농구를 해내야 다음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박지원 양재민과의 콤비 플레이 뱅크샷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양재민 선수가 예. 확실히 가벼운 몸 놀림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이제 경기 분위기도 좀 기울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야 공격에서 해야 되는 농구, 뭐 맨투맨 상황에서 초맨 게임을 통해서 예, 어떤 그 미드레인지 부분에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뭐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적용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공격권은 다시 연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명지대학교로 넘어가죠. 일단은 그렇죠. 윤석 감독은 예. 하여튼 네. 좀 선수들이 이런 경기일수록 좀 이제 그 긴장을 풀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좀 아직까지는 선수들한테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희가 엔드원까지 네. 얻어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세부적인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은희석 감독의 표정만으로는 연세대학교가 아, 네.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은희석 감독은 네. 아직까지는 선수들에게 그렇죠. 많은 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한승희 선수도 리바운드 과정에서 예, 아, 블락슛 과정이었죠. 네. 무리한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상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뭐 부상 방지의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금 선수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퍼 2점 페인트 네. 과정이었고요. 네. 박지원의 오버 더 패스 신승민 네. 신승민 베이스라인 신승민 이겨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명지대학교. 지금 같은 경우도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예, 이정민 선수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세트 오펜 상황에서 적용되는 어떤 패턴 뭐 시스템 플레이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2차적으로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모든 대학팀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잘 적용을 했고요. 네, 또 득점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김한영의 두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연세대학교는 오늘 경기 뭐 100점대까지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남은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연세대학교의 분위기는 분위기더라도 명지대도 지금 4쿼터 들어서는 분명히 좀 공격에서만큼 분위기를 바꿔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네. 부분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네. 오늘 뭐 이제 그만 비춰주면 안 되나? 우리도 이만할 것 같은데. 자꾸 보아야 예쁘다. 뭐 그 시가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런가요? 네. 한번 봐도 예쁜 김정 선수지만. 아, 네. 네. 송기찬 선수. 절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명지대학교로서는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집중력을 발휘하는 뭐 연습이 그렇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되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뭐 점수차가 많이 났다고 해서 네. 예, 조금 더 예, 뭐 디프레스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양재민 단독 돌파였는데요.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쪽 이동희 선수가 아닌 송기찬에게 연결되는 공. 자, 이현민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거든요. 네. 예, 이제 이현민 선수까지 득점을 한다라고 하면 연세대학교는 예, 출전 선수 전원 득점이라는 예, 또 이현민 선수가 네. 남아있죠. 네. 그렇죠. 박찬영 네. 김무성이 신승민에게 박찬영 박찬영 양재민 양재민 먼 거리에서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신승민 박찬영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네.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무리한 슛이었는데요.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신승민. 그럼 양재민 선수가 패스였나요? 아, 네. 끝나고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신승민. 양팀의 경기가 뭐 이게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기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신승민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지대 선수들도 뭐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네, 다 하고는 있습니다. 예. 45점이 예. 들어가지 않았고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처지다 보니까 득점이 좀 안 나온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네. 예, 뭐 수비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양재민 반대편으로 이현민 탑 쪽으로 오른쪽 내줬습니다. 김무성이 석점 잘못합니다. 김무성. 연대는 오늘 경기로 어쨌든 그
3점슛 감각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을 끌어올린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탑 쪽에서 이동희. 이동희의 석점. 포드 뒤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지난 경기에서도 중앙대전이었는데요. 그 이정현 선수의 3점슛이 나오지 않았으면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 외에도 예, 지금 뭐 김유성이나 뭐 전영주 같은 선수들이 3점슛의 능력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 앞서 세 경기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한 방씩 터트려주면서 3점슛 컨텐츠를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뭐 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 경기에 또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이현민. 아, 네. 패스 내줬고요. 신승민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수비다 파울. 네. 인바운드 패스 준비에 아, 이번에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은희석 감독은 어쨌든 빠른 공격 그리고 조직력을 좀 중시하는 감독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수들이 예, 서 있는 상황 없이 계속 움직여 다니고 있거든요. 뭐 흔히 얘기하는 모션 오펜스를 어떤 부분으로 최적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아직까지는 예, 조금 예, 만족스럽지 못한 움직임들이 지금 보입니다. 신승민이 자유투 1구 놓쳤고요. 참 이렇게 기록지를 보면서 선수들이 고르는 활약 네. 뭐 타 팀 감독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부러워하겠죠. 네. 네. 뭐 여기에서 어떤 팀에는 즉시전력인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네, 너무나 좀 부러울 것 같습니다. 이동희. 이동희가 빈 공간 자신이 직접 볼 보냈습니다. 네. 뭐 농구에서 저런 동작 때문에 좀 환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한 번에 페이크로 거의 뭐 홍해 가르듯이 뭐 코트를 갈랐고요. 그렇죠. 네. 네,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무성 돌아서면서 점퍼 이때 수비다 파울. 네. 또 푸싱 파울이라는 위슬이 불렸고요. 조성훈 감독도 오늘 게임 전에 좀 끝까지 웃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사실 그 계속 웃을 수만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전개가 되고 네. 있긴 합니다. 가장 속이 타는 게 또 그렇죠. 조성훈 감독의 네.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앞선 분명히 이제 뭐 객관적인 열세는 인정한다. 네. 이현민의 석점 네. 크게 튀어 올랐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현민 올라갔습니다. 벤치 선수들이 정말 기뻐하죠. 네. 정말 우동현의 페넌트레이션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전원 득점인가요? 그렇죠. 100점의 오름과 동시에 네. 선수 전원 득점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2분 35초고요. 네. 신승민의 투맨 게임까지 성공을 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상당히 좋았죠. 예, 뭐 조직력은 명지 선수들이 뭐 예. 아, 다시 한번 공을 가로챘습니다. 아, 박찬영. 이거는 예. 뒤쪽으로 내줬고요. 김무성이 그렇죠. 가볍게 예. 두 점 성공. 이런 부분들은 안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은 예. 조선 감독이 부임 이후에 어떤 명지대가 지난 몇 년 동안 분위기가 좀 다운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바꾸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지난 세 경기 동안은 그런 그 과정들이 상당히 결과를 잘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웃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웃을 수가 네, 없는 상황이 없는 네. 상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저도 잘 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왼쪽 측면에서 김무성까지 터집니다. 근데 뭐 지금 명지대학교는 100파 190이 넘는 선수가 지금 라인업에 없습니다. 네. 그 때문에 예 네. 많이 어려운 네. 상황인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죠. 네. 뭐 신장의 열세가 너무나 확연하고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하거든요. 우동현 아 그렇죠. 이번에는 속았죠 자신이. 네. 올라갔어야 되는데 예, 수비가 블락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 점수차로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 양재민 박찬영. 박찬영 탑 쪽으로 신승민이고요. 골 밑에서 양재민 돌아서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양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2, 3번에 좀 어울리는 활약을 하는데 이제 대학교 네. 와서 1년 정도는 한번 그 인사이드 수업을
뭐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4-5번에 지나는 플레이거든요. 예. 또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 득점을 더 만들어 냈습니다. 양재민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승민이 리바운드 과정 정의업 우동현 빠르게 붙어주고 있는 김무성 선수고요. 우동현 스크린 받아서 오른쪽으로 약간 선수가 겹쳤습니다. 우동현 45도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신승민. 1학년 선수들이 뭐 신승민 선수가 오늘은 뭐 김경원, 신승민, 뭐 양재민 선수 약간 빅맨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양재민 이번에 약간 미끄러지는 자세였고요. 박찬영의 플로터 아,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김무성 외곽 쪽으로 이현민 빼줬고요. 김무성의 와이드 오픈 찬스 많이 짧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오른쪽 우동현이고요. 우동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가 109-52 큰 점수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사실 명지대학교는 생각보다 좀 많은 점수차로 패했고요. 연세대학교는 자신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모두를 보여주면서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김경원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고 그렇죠. 많은 팬들이 함께 왔죠. 아, 맞습니다. 뭐 네. 학부 형들도 많이 왔고요. 네. 또 연세대학교 선후배 분들, 명지대학교 분들도 오셨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명지대학교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문희석 감독과 오늘의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연세대학교가 지금 109점을 만들었는데요. 뭐 선수 전원 득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4쿼터에 이정민 선수와 이현민 선수죠. 이현민 선수 득점이 없었는데 플러터로서 이점을 만들어내면서 연세대학교는 선수 전원 득점이라는 예, 또 하나의 기록과 함께 109점을 득점을 했죠. 예, 모든 선수가 고르게 득점에 가담을 했습니다. 뭐 박지원 선수가 지금 3쿼터까지 기록으로는 박지원 선수가 10점으로 가장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뭐 이정현, 박정현, 그리고 양재민 그리고 저 1쿼터에 부상으로 나갔던 한승희 선수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12명 전원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연세대학교를 예, 연세대학교는 109-52라는 예, 상당히 큰 점수차로 네, 득점을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좀 아쉬운 결과였죠. 앞선 세 게임이 좋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예, 아쉽게도 예, 연세대학교한테 큰 점수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명지대학교를 맞이해서 큰 점수차로 이기셨는데 경기 내내 표정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표정이 밝지 않았던 이유는 네. 물론 스코어는 많이 차이 나지만 그러니까 저학년들이 뛰면서 어떤 그 화려한 것들을 많이 꿈꾸거든요. 사실 이제 화려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 뭐 디펜스하고 뭐 어떤 그 허슬 플레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수로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제 자신은 좀 판단이 됐었나 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입생 선수들이 많이 또 투입이 되면서 연세대학교 올 시즌 어떤 컬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전년도에 어떤 팀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물론 있었죠. 네. 그 반면에 이제 저희가 저학년들이 들어오면서 선수 구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탄탄해졌고 좋게 생각하면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그 해결사가 확실한 해결사가 뭐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준비시켜야 되는 어떤 그 바로 목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선수들 엔트리를 전부 활용을 하면서 네. 전원 득점에 성공하면서 4연승을 또 달리셨는데 네. 올 시즌 또 3연패를 위해서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매년 그래왔듯이 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선수한테 약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감독을 비롯해서 저희 연세대학교 선수들 매 순간순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은희석 감독 만나봤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큰 점수차 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 연세대학교는 오늘 선수 전원 득점이라는 기록을 만들었고요. 또 네. 동시에 109점이라는 다득점을 만들면서 4연승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오늘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면서 네. 지난 3경기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되는 대학농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쿠스포 대학농구 유리그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